2011년 12월 18일 일요일 태국 수도 프놈펜의 나이트 마켓에 온 고용광입니다. 네, 제가 지금 온 곳은 캄보디아 수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나이트 마켓입니다. 나이트 마켓이니까 밤에만 열겠죠. 아, 시끄럽습니다. 아무래도 낮에는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밤에만 저녁에만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잡다한 것도 많이 팔고. 뭐 외국 관광객도 좀 보이긴 하지만 현지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연장도 있고 나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마켓 한국 노래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춤도 추고. 예. 아, 여기는 음식을 파는 곳인데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긴 것이 많이 팝니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제가 좋아하는 새우튀김도 보이고. 더 신기한 건 여기에 붕어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붕어빵. 붕어빵이 팝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이 붕어빵도 이제 국제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역시 이 붕어빵의 맛은 붕어빵의 맛은 세계인들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 나이트마켓에서 고용광이었습니다.